준성이가 오면 외부 질문 같이 하기로 하고, 자, 일단 우리 숙제용 거 한번 꺼내봅시다. 문법 변형 문제, 힌트 준 거. 한번 같이 풀어보자. 다른 것도 숙제고 물론 있었지만, 요것도 숙제였으니까. 일단, 파열과 변형 1 한번 꺼내봅시다. 이거 봐. 문법 보니까 기본 문법적인 내용 말고 뒤에 게 들어가고. 아, 이거구나. 됐어? 너무 어려웠어요, 형님. 아, 너무 어려웠어요. 필기한테. 아, 근데 너무 어려웠어. 보기만 했는데. 같이 봐. 하나 뽑고 싶게. 챕터 숙제. 챕터 당할 수도 있었지. 어, 맞아. 끝냈다. 책은 했어? 어, 맞네. 아, 우리 그러면은 외부 지원부터 봅시다. 이거 먼저 뽑는 동안에. 아, 오늘 못했으면 오늘 하고 가면 되지 뭘. 아, 괜찮아. 기다려 주실 거야. 화요일 까지. 아, 그거 벌금이야. 안 가면 됐어. 아, 어깨 숙 벌고. 자, 그러면 우리 외부 질문 먼저 봅시다. 너네 이거 할머니 들어가고 노래는 또 안 들어간다며? 노래 안 들어가요? 노래 안 들어간대.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국어도 안 들어간다면서. 현지분사 뭐야? 의사 보면 현지분사 안 들어간대. 과거분사 안 하고? 아니 난이도를 되게 어렵게 내려는 거야. 뭐야? 그러면 8과 본문하고 대화문은 구간 들어가? 모르겠어. 국어 대화문도 모르겠어? 본문을 안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본문만 안 들어간대? 본문 안 들어가면 대화문. 본문 안 들어가면 대화문은 아직 모르는 거지? 네. 대화문은. 그냥 안 들어가는 걸로 치고 합시다. 그럼 외부 지문은 하나래 아니면 뭐 두 개래? 아직 많이 없어요. 그것도 아직 없어? 다 다음 주가 시험인데. 하나 남았는데요? 어? 3주 남았는데요? 3주 남았다고? 아, 그치, 그치. 우리 수업이. 다음 주는 동백도. 자, 그거 한번 봅시다. 먼저 외부 지문. 자, 여기서 일단 1분, 1분? 2분 줄 테니까 혹시 분사 구문이 있는 문장이 있는지 혹시 아니면 분사 구문으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이 있는지 한번 찾아서 표시해 볼까? 분사 구문이 있는지 아니면 분사 구문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는지. 아이, 혼자 해봐.
준창이 몇 개 찾았어? 예? 몇 개 찾았어? 군사군이? 어. 뭐, 아니, 군사군이든 군사군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 몇 개 찾았어? 몇 개 찾았어? 어? 그러게. 아, 몇 개 찾았냐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어, 몇 개 찾았어? 수현이는? 저는요? 어. 세 개? 아, 재원이는? 세 개? 재원이는?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 몇 개를 하니까? 아, 몇 개? 못 찾을 수 없더라고. 한 개, 한 개라도 몇 개? 아, 확실한 서도 몇 개? 아니야, 내가 하나만 확실한 것 같아. 하나? 알았어, 수현이는? 확실해. 어? 한 개? 알았어. 준성이는? 한 개? 아, 한 개? 세 개? 두 개? 아,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 있네. 자, 그럼 한번. 자, 먼저 첫 번째 달락이 뭐 있어? 첫 번째 문단은? 첫 번째 문단은 없어? 두 번째 문단은? 웬시톨드? 어, 어디 갔어? 웬시톨드. 아, 웬시톨드 이거? 이거 왜? 네. 아, 이거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네. 알았어. 또? Why didn't you stay only until you did your destination? Why didn't you? 이 문장? 네. 알았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문단은? If on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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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on would rainy like me? 예. Would rainy like me? 알았어. 이거? 네. 알았어. 또? 있나요? 또 없어? 그러면 다 접주동 있는 거 찾았고 분사구문 있는 건 아직 없는 거네? 네, 그런 거 같아요. 어, 알았어.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못 찾은 거 같으니까 처음부터 한번 쭉 해석해볼게 한번. 아, 유수연, it was, 해석해볼까? 어, 쉽고. 어. 자, 여기서 it이 뭐야? 가주어야? 진주어 누구야? 아, 의미상 주어야? 투부정사 뒤에 없는데? 비인 칭주어. 그렇지. 아. 여기서는 나이트 시간대 나왔으니까 그냥 비인 칭주어로 쓰였지. 그래서 그냥 그것 할 필요 없이 춥고 비가 오는 밤이었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엔드. 엔드. 처음이야. 문장 안 끝났잖아 지금. 버스 정류장에서 나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15분 버스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자, 여기서 ing는 일단 뭐로 쓰였어? 과거. 어? 과거? 과거 진행? 그치? 과거 진행은 be 플러스 ing 과거 진행 썼지. 뭐 굳이 우리가 하는 걸로 했다면 현재 분사로 써도 되지만 어쨌든 얘는 서 있었다, 서 있는 중이었다 하면서 과거 진행이었고, 뒤에 있는 waiting은 뭐, 아, 저거는요. 일단 동명사가 현재 분사일까? 동명사? 그러면 동명사면 명사네. 그러면 주목, 아, 일로 올래? 일로 와서 편하네. 아, 그러니까 하지 마. 왜 방해해? 주목 보증에 어떤 거야? 아, 현재 분사. 현재 분사야? 네. 자, 그러면 현재 분사면 누군가를 꾸며줘야겠네. 네.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이.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 근데 아이랑 너무 먼데? 자, 그러면 얘가 현재 분사라고 치면. 자, I was static at a bus 하고 문장이 하나 끊겼네, 내용이. 하나 끊긴 상태에서 현재 아. 분사로 시작했네. 네. 그러면 이거 혹시 접주동으로 바꿀 수 있을까? 네. 이거 방금 어떻게 해석했지? 기다리면서? 자, 그러면 접주동 바꿔봅시다. 일단 만만한 접속사 누구일까? When? 뭐 when이나 뭐 일단 as나 이런 거 하나 집어넣어볼게. 그 다음에 ing 앞에 주어 있어 없어?
왜 없어? 왜 생략시켰어? 주절. 주절의 주어와 같아서? 자, 그럼 여기다 I 집어넣을게. 그다음 나 동사 이제 집어넣어야 돼. S I. 원래 동사가 어땠길래 얘는 ing로 썼을까? 저 앞에 거랑 앞에 거랑 틀렸어. 뭐가 틀렸어? 그 시제가. 시제가 틀렸어? 시제 틀릴 때 우리 ing 쓰나? 시제가 같을 때 ing 쓰지. 자, 일단 시제는 그러면 앞에 시제가 뭐야? 과거. 그럼 여기도 일단 과거 쓸 거야. 그리고 우리 ing pp 무슨 차이? 맞아. 그러면 원래 동사가 어땠단 뜻일까? 능동. 그치, 능동이. 자, 그러면 waiting에서 능동이면서 과거 쓰면 어떻게 될까? was waiting. 그치. waited 써도 되고 was waiting 써도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 시범 버스를 기다렸기 때문에 서 있었을까? 아니면 기다리면서 서 있었을까? 기다리면서. 그러면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에 하면 어떤 접속사가 좀 더 어울려? while.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while I was waiting 이라는 문장이 원래 있었겠네. 그거를 얘를 이제 현재 분사 이용해서 분사구문을 만들어. So while I was waiting for 15 bus. 네, 똑같은 문제입니다. 일단 현재 분사 구문 하나 숨겨져 있었고, 다음 유재원 presently Good. 지금 버스가 오자. 지금 버스가 왔다. 아,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내리고 하차하고 좋았다. 여기 나에게 들어왔어. 할머니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 함께 했어요. 함께 했어. 그치. 훈형, 근데 이제 뭐, 나랑 함께 했다. 내 옆에 앉았다. 이러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수현이. 그렇지 않니? 그치. 우리, isn't it? 하면서 우리 예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네. 어, 이거 특징이 있었어. 뭐 있었지? 강조. 강조. 어, 그 일단 의미는 강조인데. 근데 일단 앞에가 긍정이면 얘는 이제 부정으로 물어보는 거였고, 또 항상 시제였지. 어, 그치. 축약형으로 써야 된댔지. Isn't it? 하면서 wasn't it? 축약해야 된댔고, 세 번째는 반대. 어, 여기 반대했고. 세 번째는 항상 대명사를 써야 된다 그랬어. 앞에 뭐 term이든 누구든 해서 he, she, it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앞에 nasty night 했는데 주어 동사가 없네. 만약 여기다 주어 동사 쓴다면 어떤 거 집어넣으면 될까? it is. 그치. 그러면 여기서 it은 무슨 it이야? 빈칭. 그치. 앞에서랑 똑같이 밤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빈칭 주어. 그래서 it is nasty night 하면서 부정으로 바꾸고 축약해. It is. 이재원. 네. But 그러면 오래 기다리자는 것이다. Suppose가 무슨 뜻이야? 가정한다. 나는 가정한대. 뭘 가정했어? 나는 오래 기다리자는 오래 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어 동사 있고, 여기 또 주어 동사 있네. 접사 어디가? 그러면 여기다 뭐 집어넣을까? 대? 그러면 요 대는 무슨 대시야? 어떻게 알았어? 이거는 뒷문장에 주어 동사가 붙어있어. 어. 그리고 앞문장에 상의사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무슨 대시야?
그치. 나는 생각한다. 이것을 목적어를 이끄는 접수사 대서로 지금 쓴 숨겨졌고. 오래 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다음 준성이 A little curious. 중국에서 몇 번 봤어? 무슨 버스를 기억나? 나는 그냥 이게 무슨 버스 기능. 자, I ask 하면서 주어 동사인데 앞에 콤마 하면서 이게 끊겼네. 분사구문이요? 어떻게 알아? 분사가 없는데? 이 분사가 없는데 어떻게 분사가 없네? 아, 비동사. 비동사 없잖아. 아, 생략됐어. 생략됐어? 아닌지. 그랬어? 자, 그러면 한번 원래 형태를 한번 바꿔볼게. 또 as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I will 어 둘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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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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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빨리 와 오 4 2 1 아 너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 빨리 와 좀 이따 바꿔줄게 다시. 자 그럼 여기 일단은 주어가 딱히 없는 거 보니까 누구랑 똑같았어? 주절의 주어 I. 그러면 여기 I 그대로 써볼게. 그러면 여기 앞에 보니까 분사구는 분사가 없는데 우리 뭐 생략시킬 수 있지? 맞아 be 바꾼 being은 항상 생략시킬 수 있어. 그럼 만약에 being이 여기 있다 치고 비동사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뭐 써야 돼 비동사? 왜? am 아니야? 과거잖아요. 그치. 뒤에가 asked 과거니까 was 나 써볼게. a little. 어 little은 무슨 뜻이야? 거의 little은 거의 없는 이거. a little은? 얜 조금 이란 부사로 쓸 수 있고. curious 무슨 뜻이야? 궁금한이라는 품사가 뭘까? 형용사. 그러면 이렇게 쓰면 말 되게 안 돼? 주어, 비동사, curious가 돼서 뭐로 쓸까? 어. 그치, 보어로 이제 써서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여기도 분사 구문이 숨겨져 있는 문장이지. 자, 여기다가 앞에다가 하나 이렇게 괄호해서 표시해 봅시다. being이 원래 있어도 되지만 분사구문에선 생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being a little curious 를 이제 as I was a little curious. 자 그러면 나는 궁금했다라는 내용과 뒤에는 그녀가 어떤 버스 탈지를 물어봤다 를 이어주는 거는 접속사 어떤 거 쓸까 준성아? 어떤 접수 쓰면 말 될까? 그치. 여기서는 궁금했기 때문에 물어봤다면 되겠네. 그래서 as가 뭐랑 바꿔 쓸 수 있어? 뭐 since나 because로 바꿔 쓸 수도 있게. 그 뒤에 물었다 그녀를 그녀에게. 에게고 뒤에 직접 목적어가 뭐야? 의문문 간접 의문문에 which bus she wanted 의주동으로 목적을 썼고 아 수연이 다음 거 when she 어 그녀가 나의 언제 그녀가 말해줄게 나에게 뭘 말했어? 그녀가 19분 버스를 기다린다고? 어, 말한다고 말했을 때. 아니, 궁금했다. 익스크림, 의아해 보다는? 잘 배웠으면 거기 내가 밑에 단어 적어놨는데. 소리치다. 어, 나는 소리쳤다. 나는 여기 막 얘기했다. 뭐라고 얘기했어? 아, 근데, 어. 당신은 방금 19분에서 내렸잖아. 어, 방금 19분에서 내렸잖아요. 라고 말했어.
자, 그러면 여기 when she told me 해갖고 너네가 분사구만 할 수 있다 그랬네. 그러면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을까? 접사 어떻게? 버려? 버려 되고 안 버려 도 되고 사실. 네. 그럼 뭐 여기다 when 이렇게 가라 해도 또. 시가 있을까요? 어, 시는 어떻게 할까? 시는 뭐예요? 왜? 주절에. 주절에 주어와. 주절에 주어가 누가 여기서? 시. 어디 있는 시? 요거? 어, 이거는 대절에 어? 주어인데? 아, 어? 대절에 주어는 누구야, 그러면? 어? 대절에 주어 누굴까? 대절에 주어는 시인데? 어디 또 시가 있어? 시. 미대치. 대절은 요건 대절이잖아. 주절이 아니잖아. 네. 어. 요 when 시작했으니까 콤마까지가 한 문장이지. 그러면 새로 문장이 어디부터야? 주절이? 콤마 다음. 그 콤마 다음에 주절이 맞춤 누구야? 아니. 그러면 주절이 주어 똑같아 달라. 달라? 그러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둬야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시. 시를 써줘야겠네. 자, 그러면 접주했고 동사 어떻게 해야 돼? 워스톨드? 왜? 그냥. 자, 오늘 이제 10과에 대해서 분사구문은 이제 분사야. 분사로 생각해. 분사는 두 가지 뭐 있어? 문제 분사. 어. 그러면 그 둘의 차이가 뭐야? 문제 분사. 문제 분사는 능동. 과거 분사는. 과거 분사는 수. 그러면 무조건 일단 모어먼트 생각해. 우리는 동사 분사. 맞아, 능동성 생각할 거야. told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능동이야? 확실해? 네. 왜? 그냥 말했어. BPP 아니고 그냥 말했으니까. 자, 그럼 능동이야? 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그렇다면 현재 분사를 써야 돼. 현재 분사 쓰면 어떻게 될까? 혹시 telling? 동사 원형에 ing 써야 되니까. 아, telling. 그렇지, telling 써야 되겠지. 오늘도 레벨이 높아. telling 한 다음에 뒤에 건 어떻게? telling. 어. me. 어. 나는 그대로 써. 어, 그렇지, 그대로 그냥 쓰면 되겠네. 지금 문장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뭐 바꿀 필요는 굳이 없지만 그래도 바꾼다고 한다면 접속사는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다르니까 꼭 써줘야 되겠고 동사는 능동인데 시제가 똑같으니까 ing로 그냥 써주면 되겠고 그래서 she telling으로 써주면 되겠고 다음 수연이 why didn't you? 와야 되는지 왜 안 그랬어?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였지. 그래서 분석은 바꿀 수 있어? 와야 되는지? 얘 접주동인가? 아니요. 의문사니까 접주동이 아니지? 그래서 얘는? 분석으로 할 수 없어요. 왜 너는 하지 않았니? Why did you stay? 그 다음에 until you reached. reach 무슨 뜻? 도달하다.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자, 그 다음 이재원. Well. 그녀는 머뭇거렸다. A bit. 쑥스럽게 머뭇거렸다. 조금 쑥스럽게. 아, 다행히 없었네요. 아, 좀 안 좋겠잖아.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어린 남자가 버스에 있었는데 아무도 그에게 자리를 권하지 않았어. 자, 우리 문장이 대열로 시작했네. 네. 그러면 무슨 특징이 있어? 주어가 여기 그러면 동사가 was고 주어는 사실 누구야? 핸디캡 영맨. 어가 왔으니까 was로 써야 되지. 뭘로 오면 되겠고. 자, 아무도 오퍼가 무슨 뜻이야? 와.
권하다, 제안을 하다, 제안을 주다니까 얘도 그에게 자리를 자연수처럼 쓰면 되겠고. 자, 재원이 하기 전에 여기 좀 우리가 he, do 썼네. 아니요. 아, 유재원. 네. 어, he, do 썼네 여기. 네. 요 D는 would일까, had일까? 해드요. 어떻게 알았어? Have be 말했지. Have be PP. Have be PP. Head PP 쓰지 않아? 우드인 것 같아요. 어? 우드인 것 같아. 왜 우드일까? 우드도 동사 원형. 그렇지. 뒤에 보니까 동사 원형 썼네. 그래서 얘는 사실 우드라고 생각해야겠지. 자, 그럼 해석해 볼까? 나는 알았다. 난 알았다. 나. 당황? 어, 당황 혹은 뭐 쑥스러워 할 거라는 걸. 만약 나 같은 늙은 여자가 자리를 비춘다면. 그래서 나는, 애를 준비가 된 것처럼 하고, 애를 불렀다. 그러면, 한번 위에서부터 다시 볼게. 어, if 있네? 그러면 접주동보다는 우리 if 있는 문장 우리 뭐가 떠올라? 저는 조건절 혹은 가정법. 그치, 우리 8과에서 가정법 했지? 그러면 이 if는 가정법일까? 아니면 그냥 조건절일까? 조건절. 자, if의 주어를 지금 시제가 뭐야? 동사의 시제가? 과거. if하고 동사 과거면 가정법 아니야? 가정법 과거. 과거, 그치. 가정법 과거면, 우리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한다면. 한다면? 왜 과거인데 한다면이야? 시계는. 어. 문제가. 그러면, 사실 가정법 과거지만, 현재 사실 반대네. 네. 그치. 자, 그러면, 나 같은 할머니가 지금 일어선다면이야? 일어섰었다면이야? 근데 왜 이렇게 썼어? 현재 얘기가 아닌데. 자, 이거 나 같은 할머니가 일어설 수 있는 확률이 아예 없어? 낮은 확률. 낮은 확률? 할머니가 일어설 일이 없어? 아니, 많아요. 많아? 아, 많아? 많죠. 뭐 있을 수는 있지. 아예 불가능하나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야 이거? 아니요. 아니야. 그럼 이거 가정법일까 아니면 그냥 조건절일까? 맞아. 이거 그냥 사실 반대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냥 조건일 뿐이야. 그래서 요거는 like me got up if 전에 과거 썼지만 이건 사실 그냥 과거의 조건을 그냥 얘기하는 거, 가정이 아니고. 그럼 여기도 would 썼지만 요 would는 가정이야 아니면 추측이야? 추측. 그치. 실제로 이렇게 창피하거나 안 창피할까 이 사람이? 안 창피할 수 있겠지. 어, 그렇지만 그런 가정을 하는 게 사실과 반대가 아닙니까? 아마 이럴 것이다니까? 요 would도 사실은 그냥 추측으로 쓰인 거지. 그래서 이거 일어난 일은 이미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어, 그치? 그래서 이건 현재 사실 반대가 아니라 그냥 과거에 이랬다면 이럴 것이다 라는 그 조건절로 쓴 입구적이야. 어, 여기 표시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테스트 뭐가요? 좀 이따 알려줄게요. 국어 본문 안 하는 거죠? 국어 본문 안 하죠. 뭐 추가를 이따 알려줄게요. 아, 누가 대한다. 자, pretend가 일단 무슨 뜻이지? 몸에 인척하다. 자, 그래서 pretend는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 적어볼게. pretend는 보통 이런 식으로 pretend to 부정사 써갖고 뭐뭐 하는 척하다로 쓸 수도 있고. 혹은 pretend
that 주어 동사 없어? 주어 동사인 척하다.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it was time 이렇게 써. 자, 이럴 시간이래. 그래서 to 부정사 안 쓰고 주어 동사 썼나 봐. 그럼 여기서 it은 무슨 it일까? 그것이 뭘까 여기서? 이럴 시간. 어? 네. 여기서 it은 무슨 역할일까? 의미상 주어? 비인칭 주어? 아님 to 부정사 있으니까 가주. 가주어 아니야, 가주어. 가주어 진주일까? 네. 자, 그러면 한번 가주어 진주를 해볼게요. 자, 내리는 것이게 되겠네, 그치? 네. 내리는 것은 시간이었다? 아, 가주어 하니까. 가주어 하니까 일단 말이 안 됐어, 그치? 자, 그러면 진주어 가주어는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면 다른 이또 뭐 있어? 앞에서 가져올 만한 it 있을까? 그것 하려는 거? 그것은 시간이다.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뒤에 시간 나왔으니까 어떤 it 써도 될까? 그치. 앞에서도 night 이렇게 썼던 그냥 비인칭. 그냥 시간이었다. 비인칭 주어 썼어. 자, 그렇다면 요 to 부정사 이제 진짜 주어가 아니었네, 사실. 그럼 다른 역할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는 무슨 역할 할까? 자, 일단 힌트. 투부정사 앞에 지금 뭐가 있어? 명사. 투부정사 앞에 뭐가 있어? 전명구가 있어. 전명구가 특히 어떻게 생긴 전명구야? 명사. 나이트. 폴. 폴이 있네. 투부정사 앞에 폴은 뭘까? 의미상의 오. 뭐야? 투부정사가 이렇게 했던 거 이제 의미상 주어가 for 목적격으로 이렇게 for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그렇다면 for 미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다 투부정사로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투부정사 앞에 지금 뭐가 있어? 이미 주어 동사 보어까지 다 왔네. 그러면 명사 될까 안 될까? 이미 주어 목보 자리 꽉 찼는데 안 되겠네. 네, 자, 일단 명사 안 될 것 같아. 형용사 앞에 명사 있어? 없지. 아, 미는 의미상 주어니까. 타임? 타임? 타임 명사 시간이네. 자, 그러면 만약에 명사 꾸며주면 형용사 무슨 해석하지? 할 뭐뭐 할? 내일. 내가 내릴 시간이었다 하면 돼, 안 돼? 어, 되네. 되네? 어, 되네 이게. 자, 이 투 부정사 뭐로 쓰였어? 형용사용법을 쓸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뭐뭐인 척 했다. 뭐인 척 했어? 내가 내릴 시간인 척 했다. 자, 여기도 표시해 놓읍시다. It was time for me to get off. 내가 내릴 시간인 척. 만약에 너네가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했다면 이걸 가정법으로 고쳤겠지만 학교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 했어 혹시? 아니요. 어, 그러면 이거 넘어갈게. 이걸로. 자, 그리고 난 눌렀다. 준성이 디스. 그래서 뭐 그 젊은 남자는 당황하지 않았고 나는 다시 다른 버스 잡을 수 있어. 여기서 왜 another 버스 썼어? The other 쓰면 안 돼? 또 다른 아니? 버스가 디아드 두 개 있을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나 하고 나머지. 그치, 뭐 디아드를 한 나머지 해야 되는데 버스는 여러 대 있으니까 우리 몇 개인지 모르니까 디아드는 이렇게 쓸 수 없겠지. 항상 어나더를 쓸 때. 네. 자,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제 현재분사, 과거분사, ing, pp 쓰는 게 워낙 분명했는데 이런 것처럼 being 같은 게 생략되거나 혹은 ing가 중간에 들어오는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야. ing가 이제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먼저 9번부터 해볼게. 자, 일단 외부 질문 여기까지 하고 숙제용도 다시 한번 봅시다. 꺼내봅시다. 준성이 숙제? 어? 아, 뭐 이거 얼마 있다고? 이거
피음 닦으면 안 돼요? 어? 피음 닦으면 안 돼요? 닦어? 죽었어요. 뭐야? 뭐지? 왜? 왜 죽었어? 안 죽었나? 아. 어색하지? 아이 딸려줄게. 앉아! 자, 시대 한번 봅시다. 본문이 워낙 적다 보니까 문법 문제가 좀 몇 개 더 나올 것 같으니까 문법 좀 확실히 해둘게. 자, 8과에 변형 1에 1번 먼저 한번 봅시다. 자, 문법 파서 틀린 거. 1번, 준성이. 맞았을까 틀렸을까? 맞아요. 왜? 아니야, 일단 나는 뭐 과거에 쓰여가지고 이거 뭘 입수하고 과거에 다 나왔고 모두 나왔고. 자, 그러면 이거 해석해볼까? 너가 유머링 나시게 성공을 했고 다른 거 알고 자, 기억해볼게, 한번. 유 다음에 동사, 비동사 썼는데, 뒤에 보어가 있어, 없어? 없어. 비동사가 보어가 없을 땐 무슨 뜻이야? 있다. 있다. 자, 그러면 너가 있다. 어디에 있어? 내 신발 속에 있다면, 워르주드. 너 뭐 할 거니? 자, 여기다 위에 적어봅시다. 비, in one's shoes 하면은 영어 표현으로 신발 속에 있다면이지만 그냥 누구누구의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다시 해석하면 뭘까? 너가 상황이라면 혹은 너가 내 입장이라면 이런 뜻이야. 너가 내 입장이라면 무슨 일 할 거야? 너가 내 입장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내 일은 일단 내가 해야 되고 너는 내 입장이 아닌데. 그치? 그래서 이건 사실이야 사실 반대야? 그치? 얘는 사실 반대라서 가정법이었고 그래서 가정. 얘도 그래서 사실 반대. 무엇을 할 거니 가정을 하는 거니까. 1번은 맞은 것 같아. 2번 유수연. 맞아요. 왜 맞았을까? 뒤에는 과거고 현, 앞에는 현재인데? 에지프가 뭔데? 에지프가 에지프가 무슨 뜻일까 일단? 물론? 아 조용해. 심지어? 심지어? 심지어는 아니고. 에즈이프 혹시 학교에서 에즈이프 했어? 아니요. 얘는 이제 뭐뭐인 척하다란 뜻이 있어.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맞아, 프리텐드랑 이제 비슷해. 자, 그러면은 여기 해볼게. He looks 무슨 뜻이지? 그는 보인다, 그치? 그는 보여. 마치? 마치 그가 행복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를 봤을 때 그가 보인 거는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건? 사실이야, 그치? 근데 뭐뭐인 척하는 건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사실 반대네. 근데 여긴 사실이네. 그러면 여기는 굳이 시제 바꿀 필요 있어, 없어? 사실인데. 사실이니까 바꿀 필요 없어. 그냥 현재 쓰면 돼. 얜 사실 반대니까 시제 바꿔야 돼, 바꾸지 말아야 돼. 바꿔야 돼. 그래서 과거로 썼네. 그리고 원래 he면 비동사 못 써야 돼. was인데 왜 were 썼어? is 좋아 were.
언제? 가정법 과거. 그렇지. 가정법 과거일 때는 항상 were를 써야 됩니다. 이거 잘 쓰네. 그래서 시제도 맞게 썼고 비동사의 were도 잘 썼고 2번도 맞았어. 그러면 수현이 3번 해석해 볼까? 자, 너 이 길 끝에까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갈 수 있고 너 은행 볼 수 있어 없어? 사실이네. 그러면 이거는 현재 사실이니까 시제 바꿀 필요 없어 없어? 사실이니까 바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얘는 그냥 이거 쓰면 돼. 어, 근데 문제는 여기 미래 썼는데 주절에 여기도 if you will go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이쪽 간다면 미래에 간다면 너 볼 것이다잖아. 조건절은 if와 will이 같이 안 되잖아. 얘는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절인데 조건절에선 절대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로 쓸 거야. 얘는 그냥 미래니까 그대로 써주고. 그래서 will go 안 쓰고 그냥 go 쓸 거고 얘는 will 쓰를 쓸 거야. 3번도 그럼 맞은 것 같아. 자, 그럼 이재원 4번. 어때요? 과연 내가 잘 가라는 인사 없이 다 떠난다면 그래도 슬플 텐데. 슬플 텐데 맞을까 틀릴까?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자, 일단은 이렇게 한다면 가정이겠네. 그래서 left 하면서 과거를 썼고 얘도 would 동원 또 맞은 것 같아. 전형적인 가정법 과거 문장이었고. 유재원 5번 해석해요? 해석해봐. 네가 더 올릴수록 더 좋을 것이다 배우기. 자, 그러면 더비더비 문장이네. 네. 잘 썼어? 쓴 것 같은데요. 그러면 비교급 주어 동사. 비교급 주어 동사 잘 쓴 것 같아. 다 맞았네 그러면? 아닌데요. 그러면 저 2개월 6월 할 때 6월이 아니라 2일인 것 같아요. 왜? 앞에 나와서. 아니 그게 나을 것 같아. 쌤은 뭐야? 뭐라고? 맞네. 뭐가? 제가 말이 맞는데요. 뭐가? 너가 뭘 말했니? 6월을 2주로 왜 6월을 2주로 바꿔? 2주로 바꿔야 돼. 어, 2주월을 말했잖아. 또 2주, 왜 2주로 바꿔야 돼? 배우기 쉬운 게 그것이 메모를 배우기 쉬운 게. 맞아요. 해서 제가 딱 그 말을 했어요. 알았어. 자, 너가 어릴수록이고 배우는 것이 쉽다야, 그치? 여기서 주어는 사실 누구야? 너. 배우는 거. 배우는 것이 사실 주어네, 그치? 네. 주어가 뒤로 온 거 보니까 진주어 뒤로 온 거. 앞에는 누구 써야 돼? 그치, 가져도 되니까 it, is로 바꿔야지. 아이, 뭘 자꾸 쉬었다래. 뭐 얼마 있다고.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A, 일단 준성이 맞았을까 틀렸을까? 틀렸어요. 왜 틀렸어? 그냥 앞이 부정이 얘는 부정이라. 그러면 일단 뭐로 바꿔야 돼? Don't you, 그치. 우리 또 축약형 써야 된다니까 두가 아니라 부정에서 Don't you로 바꿔야 되겠다. 다음, 수현이. B 아니 내가 질문 잔소리 할 거야. 너 잔소리 하지 마. 내가 잔소리 할 거야. 아 이거는요? 응. 일단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왜 틀렸을까? 아 이거는요? 응. How does the light work? 왜? 왜냐면요 3인칭이 뭐야? S가 붙었는데? 라이트 복수잖아. 근데 네. 그러면은 그냥 복수 두 써야 될 것 같은데.
어, 그럼 맞은 거네. 아! 어, 아니야? 더를 빼요. 더를 빼? 아니야, 더는 괜찮아. 더는 괜찮아. 아니야, 더 쓰고 안 쓰고 나 2점이 되려고. 아, 여기서 더 괜찮아. 아, 괜찮아. 힌트. 자, 그러면 일단은 물음표네. 뒤에 보니까. 아~ 어. 근데 물음표 잘 쓴 거 아니야? 의문문 해갖고. 아니야? 아니야? 왜? 얘 물음표니까 의문문 동사 주어 잘 갖고 두 앞에 보낸 거 아니야? 아! 그거 없어요. 뭐가 없어? 그..너 응? 너?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아니, 자 이거 보면 앞에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앞에서 시작했네. 그치? 이거 어떻게 해석해? 궁금해 본 적 있니? 벌써 여기서 물어봤네. 그러면 여기서 이미 순서 바꿔버렸어. 너 뭘 궁금해? 여기서 움직이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궁금해. 그치? 앞에서 이미 순서 바꿨는데 여긴 이제 바꿀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의문문은 이미 여기서 바꿔버렸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버려야 돼. 그러면 원래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의문문이 될 필요 있어 없어 얘는 이제? 왜? 물음표인데 왜? 의문문으로 안 해 왜? 어. 내가 방금 물음표 의문문인데 이거 왜 의문문 안 해야 된다 그랬어? 아 앞에 거가 이미 그치 앞에 거가 이미 바뀌어서. 그러면 이거 바꿔봐. 어떻게 해야 될까? 하우. 주어. How the rise. How the rise. Work. Works. Work. 그냥 work. 그치. 자, 그래서 B도 간접 의문문이 와야 되니까 의문문 형태로 오면 안 되고. 자, 정수현 씨. 맞았어? 왜? 어. 어, 근데 여기 fast가 형용사야 아니면 부사야? 이 fast는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야? 왜? 우리 이런 비교급 같은 건 이렇게 지워보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어 지금? 동사 뒤에. 근데 이거 뒤에 비동사 아니고 보어 올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치. 빠르게 움직이는 거 얘 그냥 풀려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그냥 원급 비교해서 부사로 쓰인 best라서 그냥 잘 썼고. 다음 재현이 D. 틀렸어? 왜? 일단 그럼 이게 come이 아니고 comes. 왜? 주어가 is인데 그러면 3이 단순히 다했어. 이치 주어라서? 이세 동산 이미 런즈가 있는데? 그럼 대 유 대? 대시 주어긴 하지만 요 대신 선행사가 누구야? 에너지. 그치. 에너지를 받아와야 되니까 에너지는 셀 수 있어 없어? 단수라서 컴즈 S 붙여. 맞어. 자, 그 다음 재원이 2는? 맞았어요. 왜 맞았어? 맞았어요. 왜? 맞은 거 맞는 말이야. 스루가 무슨 뜻이야? 줄인데가 없으니까. 스루 무슨 뜻일까? 뭘 통해서? 뭘 통해서? 얘는 정체가 뭐야? 접속사야? 전치사야? 아, 전치사요. 맞아, 전치사야.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돼? 네? 뒤에 뭐 있어야 명사. 돼? 맞아, 명사. 얘 명사인가? 네. 그치. 아니, 동명사로 접목 썼고. 그 다음. 에너지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서 동사 S 붙였고. turns into. 어? 얘 수동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 turns into가 아, turns into 딱 그거야? 어, 맞아. turns into는 그냥 바뀌다, 지가 바뀌다라는 거라서 수동태로 쓰면 안 돼, 오히려. 그래서 이는 맞았고. 할까요? 하나만 더 하고. 아, 안 보여줘 취재. 너 취재 안 하면 되잖아. 자, 이거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A에는 better when the faster. Faster. 더비더비. 더비더비? 그러면 더 faster 그 다음에 on object moves. Yes. on object. 아 그게 아닌데요? 그러면 맨 처음이 더 faster인데 아아 많이 불편했구나. 더 faster on object 지의 의무래 더비 주어 동사 more 그냥 뭘이야? 아니 좀 위에 위에 저 있잖아요. 위에 저 있어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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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The more kinetic energy. 뭐야? 이상한 소리. 그다음. It has which. 더 비 주어 동사. 가셨다. 봄이야. 뭐야? 오늘? 일단 국가 대학은 보고. 아 그거요? 그리고요. 응? 저 주요 문법 테스트가 보여요. 주요 문법 테스트는 우리 조금이라도 봤잖아. 아, 그 좋아요. 응. 아, 둘 다. 어, 파이널 보지 않았어요? 어, 그래도 또 봐야지. 또 봐야 아, 어, 뭐, 오늘 거 다 맞추던가 그러면. 그러니까 아, 문법은 들어가잖아. 아, 그래서 문법도 지금 해야 되니? 응? 아, 그 응, 그래도 문법은 해야지. 아, 한번도 영적으로
수현이가 착해. 들어가면 바로 들어오고. 앉아. 나왔어. 자, 4번 봅시다.
준성이 A. 틀렸어요. 틀렸어? 뭐가 틀렸을까? 이게 캔이 아니라. 네. 만약 여기 있다면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지금 마음 도울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못 도와주면 얘도 가정해야겠지. 그래서 캔이 아니라 쿠드로 바꿔야겠고. 이제 어떡하려? 어? 어떡하려? 땡스 틀려요. 수현이 B. 그 If I can인 것 같아. If I can인 것 같아? 네. 왜? 그냥 지혜가 우리인데 앞에 있는 사람 한 단계 아래야 돼. 어? 지혜가 어. 한 단계 아래야 돼. 지혜가 한 단계 아래야 돼? 뒤에 따라 바뀌어? 내용 따라 바뀐댔지? 자, 내용 읽어보면 지금 무슨 내용이야? 내가 아야 우주를 여행할 수 있다는. 어, 나 우주 여행해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이야 아니야 사실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일 땐 우리 사실일 땐 그냥 쓰면 되는데 네. 가정일 땐 어떻게 해야 돼? 아, 과거로 하나 과거로 낮춰야 돼. 그럼 얘 과거야 아니야? 과거야. 그럼 얘 괜찮아 아니야? 안 괜찮아? 왜? 과거잖아. 근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I would go 맞지? 그치. 여기가 사실 틀린 거지. I would go to Mars 해야지. 이거 could는 사실 써도 괜찮아. traveled 해도 물론 괜찮지만 어차피 얘 조동사 과거형인데 뭐 어때? 이건 괜찮지만 얘가 이제 틀린 거고. 다음 수현이 씨. 맞았어. 왜 맞았어? 네. 어, if에도 pp 썼고. 그치.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라서 너네 안 들어간다고 했지만, 이 가정, 언제 가정? 과거, 사실. 과거 사실에 반대 가정. 그치. 딘? 이건? 만약에 또 가정법 바꾼다면, 우대부 pp 해도, if you, 만약에 이걸 바꾸면 이걸로 hadn't 바꾸면 되고. 그냥 if you didn't help 있었으면. 얘를 우드에 그냥 get 들어가면 되겠네. 다음 유재원. 맞아요. 맞아요. 왜요? 이프 헤드 과거. 어. 가정법 과거. 어, 가정법 과거고. 그럼 어떻게 썼어요? 뒤에는. 가정법 과거. I do to want. 어, 조동사 과거 써서 맞게 썼고. 짠짠. 자, 7번. 준성이 1번 맞았을까 틀렸을까? 1번 틀렸어? 어디가 틀렸어? 그더 콜더리. 그치. 여기도 더비 서비스 해야 되네. 콜더로 비도크를 써줘야 되겠고. 그 다음 수현이 이번이요? 왜 틀린 것 같아? 아니에요? The way how I make spaghetti? How I can make spaghetti? How to 그냥 쓰면 안 돼? The way 썼으면 안 돼요. 네, the way랑 how랑 같이 쓰면 안 돼요. 그치. 우리 the way는 how랑 절대 같이 쓰면 안 돼요. 이걸 빼거나 이걸 빼거나 혹은 대수로 바꾸거나. 네. 수현이 3번 틀렸어? 뭐 어디가 틀렸을까? 그치, 여기 보니까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 가정을 썼다니까 여기는 얘도 과거 could by로 써야 되겠고. 4번은 왜? 더비 The more you practice the fewer errors you make. 그러면 5번은 네? 어, 5번은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 그럼 4번도 맞는 것 같고 5번도 맞는 것 같아. 5번이 아닌 4번이. 오, 아, 그건 뭐냐? 아, 조용히. 내가 산소리 할 거야. 틀린 것 같아요. 5번이 아닌 4번이. 틀린 것
5번이. 5번이, 5번이 어디 곁들였을까? 힘드나 기분.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힘드나 기분. 일단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기부로 써야 되고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저요? 어. 5번에 하나 틀린 거 됐어. 아, 월. 왜? 오늘 월로. 그렇지. 가정법 과거에서는 비동사 항상 단수든 뭐든 다 월로 써야 된다. 그렇지? 자, 그 다음 조금 넘어가서 한번 영작해 봅시다. 어디였어? 14번 준성이,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 살 차를 살 텐데 일단은 바로 하기 전에 내용부터 따져보자 그랬지? 얘는 사실일까 사실이 아닐까? 사실이 아니야? 그럼 가정법 써야겠네. 어떻게 쓸까? If I had, have도 아니고? 그치, have 써야 되는데 가정이니까 하나 과거로 해서 had enough money. I would buy a new car. 나 자, 일단 바로 하기 전에 내용 보니까 내용.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사실 아니야. 어떻게 알아? 알았더라면 했을 텐데니까 사실 아니겠지? 자, 그러면 이거 가정법 원래 과거 완료인데 우린 과거 완료 아니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바꿀게. 안다면 너에게 전화를 할 텐데로 그냥 써볼게. 어떻게 쓸까? If I know your number, I would call you. 자, 사실이야 사실 아니야? 사실 아니야? 그러면 사실 아닌 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앞에 거를 인사를 한 단계 시작해. 항상 동사 신경 써야 돼. 어. By. 누구라 말했는데요? 누구라 그랬지? 누구라 그랬지? 여기 우드는 잘했는데. 여기도 항상 동사 시제 써줘. 자, 그다음 수연이. 이건 너무 쉬우니까 우리 다음 거 넘어가서. 부가. 구과의 1 한번 봅시다. 수연아, A 맞았을까 틀렸을까? 모르겠어? 자, 그러면 일단 내용 한번 또 읽어볼게. Praised라고 일단 PP로 시작했네. 그럼 원래 문장은 어땠을까? 요 부분 먼저 한번 바꿔봅시다. 분사구문 어떻게 생겼어? 원래 접주동, 그치? 그러면 일단 접, 뭐 집어넣어? 일단 만만한 거 일단 at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 있어 없어? 없으면 어떻게? 그치, 주저리에 갔다니까 she 집어넣고. 그다음 동인데 ing가 아니라 pp네. pp는 원래 동사가 어땠단 뜻이야? 시제가 같은 건 같은 거. 그것보다 우리 더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 분사는 이거 먼저 따져보라 그랬는데. 아이즈와 PC 차이가 뭐였지? 맞아, 능동인지 수동인지. 이건 능동 수동이 제일 먼저야. 그러면 쟤는 PP 썼으니까 원래 동사가 능동이야 수동이야? 그치, 그럼 수동태로 한번 써볼까? 원래 어떻게 쓸까? As she
what은 그치 비피서드니까 praised.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볼게. 그녀는 칭찬을 했을까 칭찬을 받았을까? 누구한테? 그렇지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았고 그녀는 자신감이 생겼네. 이건 맞은가 틀린 거야? 맞는 것 같지? 그녀가 칭찬 받으니까 수동으로 써서 PP 잘 쓴 것 같아. 그래서 맞았어. 자, 그러면 세원이 조금 이제 좀 단축해 볼게. 한번 그대로 안 쓰고 앞에 보니까 ing 썼네. 그러면 어떤 뜻이야? 일단 능동이란 뜻이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주어가 없네. 왜? 누구야? 그러면 그가 뭐 했어? 길렀어? 근데 여기서 길렀진 거 하니까 그는 자랐으니까 PP로 써서 raised를 써야 됩니다. 그가 자란 게 뭔가 키운 게 아니라 그가 자란 것 같아요. 일단 능동성으로 따져. 그러면 재원이도 네 Not getting a message네.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자, 그럼 여기 앞에 주어 있어, 없어? 있어요. 누구 있어? I. 여기 없잖아, 지금. 아, 지금? 어, 여기는 없음. 없으니까 이제 무슨 뜻이야, 주어가? 주어가 누구란 뜻이야? 주어가 수동. 주어가 누구란 뜻이야? 여기 주어가 없는 거 보니까. 어, 맞아요. 그 뒤에 있는 I랑. 그렇지, I랑 똑같은 뜻이. 자, 그러면 내가 뭐 했대? 안 줬대요. 문자를 보냈대요. 문자를 뭐 했다고? 보내지 않았다고. 보내지 않았다고? 아니. get? 무슨 뜻이야? 받다. 내가 문자를 보냈어? 받았어.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 그러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우린? 받았다니까. 수동. get이 능동. get이 받다니까. 능동해야 돼? 수동해야 돼? 능동. 그럼 ing 쓰면 맞았죠? 맞아요. 맞아요. 그치? 자, 그러면 4번 drunken이네. 능동이야 수동이야? 준성이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야. 자, 그러면 여기 주어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누가 취했어? 내가. 자, drunk는 마시다야 내가 마셔졌어. 내가 커피를 마셨을까 아니면 마셔졌을까? 모양 이상해? 그러면 내가 아마 마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능동이어야 돼? 수동이어야 돼? 내가 마신 건 능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PP를 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마신 거니까 우린 능동해야 돼서 drinking ing를 해야 되겠지? drunken drink pp drunk 근데 drunken 이라고 해도 돼. 영국식에선 drunken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해. 자, 2 수현이 이건요 doing 한 뭐 같은 거 같아요. 많이 안 돼요. 자, 그러면 doing으로 일단 시작하는 게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그래서 not doing으로 바꿔야 돼. 그렇지. 우린 doing이 아니라 not knowing으로 바꿔야 돼. 잘했어. ing 부정할 땐 앞에 doing 쓰는 게 아니라 그냥 ing 앞에. 어? 근데 일단 능동일까 수동일까 맞을까? 능동 수동은? 필요 없어요. 왜? 아니 능동이냐고 수동이냐고. 능동이냐고. 어떻게 알아? 아니 수동일 수도 있잖아 사실. 그래서 원래 PP 써야 될 수도 있잖아. 자 그럼 다시 여기 지금 앞에 분사구문 앞에 주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주어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야? 왜 생략했다? 그러면 주어가 누구라는 뜻이야? She. 자 그럼 그녀가 무엇을 할지 알아야 돼? 아니면 알려줘야 돼?
알아야 되면 능동일까 수동일까? 그녀가 알아야 되니까. 능동. 능동. 그러면 ing야 pp야. ing. 그래서 ing를 썼어. 그치? 네. 분사 구문에서 일단 가장 기본인 능동 수동 먼저 파악해. 그다음 수현이 하나 더. f. 이거 능동이야 수동이야 일단? 누가 뭐 해야 돼? 내가 말해야 돼, 그렇지? 내가 말하는 거니까 능동 ing 잘 썼네. 자, 그럼 영상 한번 해봅시다. 자, 앞부분 아니면 뒷부분? 앞부분을 분사구문 할까? 뒷부분을 분사구문 할까? 어떻게 하면? 자, 먼저 차근차근 해볼게. 일단 이재원 앞문장, 뒷문장 해석해볼까? 소설을 읽었다. 그는 잠들었다. 자, 그러면 접속사 이용해서 한 문장 먼저 쓰면 어떻게 될까? 한국말로 먼저 해볼까? 한국말로 먼저 한 문장 만들. 나이는 책을 읽다가 잠들었다. 책을 읽다가 잠들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마이크가 책을 읽는 도중에 동안에 잠들었다 하면 원래 어떻게 써야 돼? While Mike 읽는 동안에 was reading blah blah. 그다음 he fell asleep이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 문장을 일단 만들었어. 앞 문장 분사구문 할까? 뒷 문장 분사구문 할까? 왜? 그렇죠, 접조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 문장 한꺼번에 분사구문 바로 만들 때 힘들다면 먼저 이렇게 만들어봐, 접조동 있는 문장으로. 그럼 이거 이제 분사구문 바꾸면 어떻게 돼? Why 생략하고 My 그치 희망한테 얘도 빼고 이거 빙이니까 생략하고 빙이니까 생략하고 Red 또 Red도 뭐 이거 아니 능동이야 수동이야? 아 능동 이거 비록 진행형 썼지만 이거 능동이야.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그냥 능동이니까. 능동이면 그냥 아니 접속사 reading the novel he fell asleep 그냥 쓰면 되겠네. 근데 어. 앞문장이랑 뒷문장 시제가 다르지 않아요? 왜 달라? 아 요거는 이제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로 합치니까 자는 도중에 아 읽는 도중에 잠들었다 그러니까 바꿔봐야 돼. 그래서 이제 시제 맞췄지? 과거 시제. 그래서 이거 두 개 하니까 그냥 아이템. 두 번째 재원이 이 두 문장 한국말로 해석하고 한 문장으로 합쳐봐. 비가 거세게 오기 시작했다. 어. 우리는 폭풍을 시도하고 있다. 자, 그럼 한 문장으로 합치면 어떻게 될까? 한국말로 일단. 비가 거세게 오기 때문에 어. 우리는 속공을 시도해야 된다. 자, 그럼 because를 앞 문장에다 붙였어? 뒷 문장에 붙였어? 네. 앞에 붙였어? 그러면 아예 요 문장 분사구문을 바로 바꿔야겠네? 네. because 어떻게? 빼요. 빼, 그 다음에 주어. it 빼, 안 빼? 안 빼요. 왜? it이랑 달랐어. 아, 그치. 이랑 위는 다르니까 it 그대로 써줘야 되고. starting? 왜? 시작했으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요. 사실은 사실은 수동이면 PP 써야 되지. 네. 네. 아닌가요? 수동이야? 능동인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스타팅. 그렇지. 능동이니까 스타팅. Raining so hard, 콤마. We 굳이 할 필요 없지. 이건 가족법이니까 그냥 we had to 했어? 이건 그냥 쓰면 돼. 아, 헷갈렸어. 자, 그래서 요 문장 같은 경우에도 because 원래 있으면 되는데 접속사 그냥 빼버렸고 주어 다르니까 꼭 써줘야 되고 동사 능동이니까 아이디로 써줘. 숙제 어딜까요? 하나만 더 하고. 자, 우리 분사구문 안 했지만 아까 외부 지문에서도 쓰였고 본문에서도 투부정사 역할에 한번 쓰인 게 있어서 한번 볼게. 자, 요 첫 번째 투부정사 뭐로 쓰였을까?
목적어? 동사 뭐야? 헤드가 동사고 가졌다. 뭐를? 충분히. 충분히 가졌다. 충분한 것을 가졌다. 어떤 충분한 것을? 혹시 먹는 먹을 충분한 걸 가졌네. 여기선 뭐로 쓰였어? 형용사로 쓰였고. 뒤에 있는 투부 정사. 형용사. 어떻게 알아? 디얼. 디얼을 꾸며줘? 그럼 먹을 사슴을 찾았어? 맞을 먹을 사슴. 아니면 먹기 위해 사슴을 찾았어? 먹을. 그렇지. 여기서 먹을이니까 형용사고. 요 투부 정사는? 명사. 어? 명사. 명사? 무슨 역할해? 가진. 응? 가려진 거. 아, 그것은 가능하니 뭐가 그것이야? 달리는 것이 사실 진주어로 쓰지. 그래서 명사로 써. 아. 자, to slow down. 멈추. 속도를 줄이기 위해. 속도를 줄이기 위해. 자석. 자석이 있다. 속도를 줄이는 자석이 있다니까 얘 뭐로 썼어? 형용사. 요 to hunt는? 어? 형용사 하기 위해? 형용사? 그러면 사슴을 사냥할 늑대 없이 야? 네. 그러면 없다면 이제 사슴이 너무 많다? 네. 이러하는 사람이 없다면이니까 형용사로 쓰는 거야. 책임지고 잘못하니까 싶어졌어. 아 진짜 묶어봐. 묶어다 물어봐. 아, 안 물어봐 진짜. 계속 하고 많이 볼게. 자 일단 정리하고 잠깐 앉아보세요. 잠깐 정리 먼저 해봐. 아니 듣고 정리할래. 일단 들으세요 그러면. 자 일단 오늘 할 거. 숙제 잠깐 체크할 거니까 잠깐 기다리시고 오늘 테스트는 외부 지문 운하한 거 해석 쓰기 돌 테니까 이거 하고 남 저번에 했던 대화문 대화문 안 해요. 국어 대화문 안 들어가? 네 확실해? 안 해요. 확실히 안 들어간대. 네 한 번만 들어간다 했어요. 문법 올리 그레마 국어 단어도 안 해요. 그레마 아 그 단어는 할 거야. 단어 솔직히 뭔 소리야. 그쵸 예전에 자 그러면 대화문은 뺄게. 확실해? 대화문 안 들어가는 거? 우리 내가 말씀 안 했어요. 대화문 들어가는 거. 아 그러니까 그럼 아 밴드 안 한다는 아직 그런 말. 문법만 돼. 문법만 돼. 문법만 돼. 확실히? 아니 들어가면 중성이 없었거든요.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거 잠깐 뺄게. 혹시 나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 대화문 나중에. 나 그다음 문법 주요 문법 테스트 볼 거고. 그다음 순서배 8과 본문. 하고 그 다음 잘못 있는 거 찾기랑 단어까지 오늘은 주요문법이랑 파일과 잘못 있는 거 찾기 다음에 저희 어? 뭐라고? 주요문법이랑 파일과 잘못 있는 거 찾기 다음에 저희 거예요. 문법 테스트는 그냥 문법만 있는 거고 잘못 있는 거 테스트는 본문에서 찾는 거고 주요문법 테스트는 그거예요? 핵심 문법? 어 핵심 문법 핵심 문법이요? 8과 9가 자 그러면 숙제 했는지 체크만 할 테니까 잠깐 펴봅시다. 서울 영작이요. 영작 안 한다. 순서 배열 있는 거만. 노동력 이거 잘 알아. 오케이. 그거 뭐야?
예상했던 것 같아요. 내일인가? 내일 투자 내일 것 같아.